건재한 송병구 그리고 최근에 계세 잠깐 소침은 하지만 저으로서 베이스 댄스의 저으로서 전혀 부끄럽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배병우 선수 송병구와 배병우가 부딪히는 카트리 납니다. 네 번째 세트 만나보겠습니다. 파란색 프로토스 송병구 선수의 진영이죠. 12시 그리고 갈색 적은 배병우 선수가 6시를 밝히고 있습니다. 네 지금 에이스 결전전까지만 끌고 가면 12개 팀 중에 가장 강한 팀은 KTF 매직 엔스가 됩니다. 네 그런 상황을 지금 만드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삼성전자 칸의 입장에서는 뭐 에이스 결전전을 가더라도 상대할 만한 선수들이 많이 있죠. 송병우 선수라든지 이영호 선수, 뭐 1경기를 했던 허영모 그리고 네. 이성훈 선수. 태태전에 정말 강자인 이성훈 선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또 에이스 결전전 역시 조금은 기대가 되네요. 네, 이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오늘 삼성전자 칸의 3명의 선수는 누가 에이스 결전전에 나와도 팀으로서는 아주 든든한 마음을 들 정도의 그 선수들이기 때문에 이 네 번째 세트 서사 분위기가 좋지 않더라도 좀 기대감을 갖고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경기 송병구 선수가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 그리고 최근에 경기 승리 연보성 선수의 승리를 연보성 선수와의 경기에서 승리를 통해서 자신감도 충분히 다시 회복했을 거거든요. 예. 네. 네 지금 배병우 선수의 팬분들은 또 이용 한번 졌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토너먼트에서 그 경기를 이기게 되면 뭐 앞으로 뭐 스타리그 개인리그에서도 활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가 있었었는데 송병우 선수에게 꺾이면서 아주 갚아주게 많은 겁니다. 네, 송병우 선수를 응원해주시는 분 이 응원과 함께 2007년도로 자신의 해로 만들었는데 2008년도는 어떤 형식으로 계속해서 만나게 될지요. 네 KTF는 김윤환 선수를 한번 에이스 결정전에 내보냈다가 패배한 적이 있었는데 이영호 선수를 계속 내보냈을 경우에는 진짜 지금 분위기가 이영호 선수가 나가면 이긴다라는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즉 팀플만 이겼더라도 아 오늘 우리가 이겼다라는 안심을 하고 배병우 선수가 경기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상황을 만든 상황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지금 2대1로 지고 있는 상황 송병우 선수가 반드시 마무리를 해줘야 어떻게 보면 이영호를 다시 한번 만나지 않을 수 있는 원인 그 상황을 만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영호라는 카드는 지금 너무나 강력한 상황이에요. 예, 그리고 지금 KTF 매직엔스는 예, 그것이 바로 현실이기 때문에 이영호 선수가 조금 더 분발을 해서 팀을 어떻게 보면 이끌어 나가야 되는 상황이고 그렇기 위해서는 이 배병우 선수가 이영호 선수만큼의 뛰어난 활약이 필요한데 일단 위치는 배병우 선수의 입장에서 좋죠. 네. 빌드를 서로 놓고 볼 때 어차피 질럿이 오는 건데 대각선 지금 이런 상황에서 수비를 잘 못하면서 무너지게 되면은 빼문도 따르면서 뭐 여러 가지 좋지 않습니까? 이런 걸 잘 이용을 해야겠죠. 네. 배병우 선수가 여기서 하나를 해줘야 될 상황입니다. 자, 배병우 선수 그 위치에 따른 그러한 이점을 살릴 수 있는 플레이가 어떤 것이 나올지요? 일단 송병구 선수의 질럿은 이미 출발을 했습니다. 예, 반면에 송병구 선수는 다시 한번 지금 페이스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예, 최근에 뭐 연패도 하고 송병구 선수답지 않은 그런 모습을 나타났었는데 저! 예, 거기에 저블링 나오기 전에는 지금 멀티 타이밍도 잡기 어렵고요. 또 다른 드론이 등장을 했습니다만은 일단 질럿을 통해서 견제를 시도하고 있는 송병구 선수입니다. 자, 상황이 생산됐죠? 예, 저 드론. 지금까지 수비가 상당하죠. 게다가 과감하게 예, 중앙적인 멀티. 어차피 이 맵에서 해봤자 원게이트지 투게이트 올리러시 올 리도 없다라고 예, 확신을 하고 예, 이렇게 중앙적인 멀티 가져가는 판단 좋습니다. 질럿도 네.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예, 잡혀버리고 말았어요. 그렇죠. 네, 송병우 선수는 그러면서 원게이트 2의 포지 뒷마당 지역의 넥서스 바로 캐논 만들어야지 송병우 선수는요 지금. 예, 그리고 지금 어떤 저글링이 질럿을 잡았나 끝까지 한번 찾아볼 생각이었는데 네. 찾는 데는 실패했어요. 혹시 드론이? 그럴 수도 네. 네. 있겠지만 결국 못 찾았어요. 이야 뭐 하나 안 찍힌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아 여기 보이네요. 네. 야 프로보 잡았던 그 저글링이 질럿도 잡았습니다. 아 분대장이네요. 네 역시 네. 고기도 네.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 먹어본 저글링이 먹는다고 말이죠. 그럼요 부대 사이에 살짝 그 중앙에 껴가지고 포스가 느껴지잖아요. 네. 그렇죠. 저희가 몰라봤네요. 네 사과의 말씀 좀 드려야겠는데 S자로 아주 아름다운 라인을 구하고 있는 포위하고 있네요 이 네. 그
보디가드 저글링들이 말이죠. 네, 참 이렇게 보면 귀엽습니다, 저글링. 야, 그리고 지금 4해철이까지 4해철이 들어간 다음에 가스 채취하는 예, 물량형 그리고 애초부터 자원 확보를 확실하게 하고 하겠다라는 벨벵을 선수의 의도가 지금 눈에 띕니다. 일단 스타게이트까지 소환. 네, 가스는 이미 네. 저기 멀티 쪽에서 먹고 있죠. 도리어 배병호 선수의 저글링들은 더 이상 그 전진은 없고요. 아, 더 힘을 모으겠다는 오늘 전체적인 그 개인전 양상들이 일단 힘을 모은 다음에 뭐 경기를 펼쳐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많이 등장하네요. 거기에 4해철이 히드라로 한번 레어를 가지 않고 노려보겠다라는 계산도 지금 들어있어요. 물론 이제 커세어에 대한 수비도 되겠지만요. 예, 지금은 일단 해철이가 이제서야 하나하나 펴져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원적인 여유가 아직은 조금 부족합니다. 네. 일단은 수비 위주로 멀티 3개 한 만큼 예, 자원을 어떻게 가져가느냐가 예, 관건인데 예, 송명현 선수는 워낙 경험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흔들어주는 플레이 일각에 있는 모습이 지금까지 여러 차례 보여줬거든요. 그렇죠. 이 두 개의 멀티 센터 중앙 지역에 있는 자신에게 있어서는 기분 나쁜 이 두 개의 멀티가 원활하게 돌아가는 상황이 발생하지 못하도록 최대한 견제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송병구 선수의 여러 가지 그 정찰 상황에 대해서 미연에 봉쇄하는 것, 이것이 배병호 선수가 지금 준비하는 카드가 더 날카로워질 수 있는 힘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미 커세어가 선택됐고요. 자, 해처리, 이 네 개의 해처리, 배병호 선수가 준비한 것들 어떤 식으로 폭발하게 될지. 아직은 드론을 많이 확보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드론 보충에 시간이 필요해요. 저 멀티를 다 돌리려면 말이죠. 예, 지금 멀티만 많지 아직은 자원적으로 여유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송병호 선수가 멀티만 많지 예, 상대방의 자원수를 잘 돌리지 못하게 견제해주면서 지금 4게이트 발업질러스를 한번 이쪽 저쪽 길은 세 방향입니다. 미네아 멀티 가는 길 그리고 센터 중앙지역의 가스 멀티계로 혹은 뭐 본인 쪽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최대한 견제해서 성공 콜로니를 세 방향으로 많이 짓게 해줘야 돼요. 그냥 말씀해주신 것처럼 일단 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일단은 송병호 선수의 견제 자신의 공격을 통해서 막을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면을 통해서 막을 것인지 그게 그 기로에 섰는데 커서를 통해서 봤거든요. 지나가면서 봤습니다. 해철이 세 번째까지 확인, 네 번째까지 다 확인했습니다. 송병구 선수 이제부터의 움직임 중요하겠네요. 송병구 선수 다 밝혀주면서 상대편의 네 개의 해철을 다 파악을 했습니다. 이렇게 치고 나가면서 센터 중앙 지역에 뭐 파일럿 지고 캐논이 지어지는 그런 상황이 돼야 되고 바로 이런 똑같은 빌드를 바로 최근에 허영무 선수가 한번 보여준 적이 있었죠. 콜로세움에서. 네. 하지만 그 질러스로 피해줬을 때와 피해주지 못했을 때의 상황은 차이가 너무나도 예, 판이하게 다릅니다. 그렇죠. 지금 상황은 오히려 프로토스는 어떻게든 견제를 어느 정도로 해야 따라갈 수가 있는 상황인 거예요. 네, 손병호 선수 이번 견제를 더더욱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배병호 선수의 저글링이 네, 그 도리어진 데보다 더 견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이렇게 이 멀티 지역을 수비를 하면서 상대 두 번째 가스 추가 멀티를 견제한다. 이런 식이면 배병호 선수가 훨씬 더 유리해지는 건데 이 멀티를 이걸 막아야죠. 지키느냐 막아야죠. 자체로 내려왔습니다. 일단 배병호 선수가 여기 막을지 안 막을지 이게 관건이 되겠죠. 저글링이들아 빨리 달라붙어주세요. 달려왔고 저글링 서클 완성됐습니다. 아직까지 피하기 크지 않은 상황에서 송병구의 질러도 굉장히 많아요. 막는 분위기 때요. 예, 히드라는 두기지만 도움을 주고 있는데 그래도 공인업이라는 거 공인업 질러시기 때문에 저글링 1 녹여버립니다. 순식간에 일단은 럭커로 변태를 시키면서 이제 자리에서 버텨주고 있습니다. 이거 같이 터졌죠? 질러 4개만 더 추가가 되게 되면 이쪽 저쪽 흔들어주는 플레이에 이건 배병호 선수가 많이 흔들리겠는데요. 자, 바로 럭커 아래쪽 내려오고 있어요. 배병호 선수. 자, 배병호. 아, 럭커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상황이죠. 럭커 아직도 안 나오고요. 저글링 왔습니다. 예, 럭커. 이제 곧. 아, 해처리가 깨지겠네요. 해처리가 깨져요. 자, 이제 깨져요. 깨져요. 저글 럭커 왔던 럭커. 여기서 해처리. 시간 아쉬운데 버텨줍니다. 야, 숨 막히게 만드는데요. 야, 정말 이 배병호 선수의 수비가 그래도 좋았습니다. 그래도 자원 지역을 세 군데를 원활하게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상대방의 노래 있는 공격에 비해서 상황을 놓고 잘 막았습니다. 자, 근데 더 큰 흔들림을 위해서 진력들을 다시 한번 충원시킨 이후에 송병호가 내려옵니다. 하지만 이미 내려왔어 럭커. 뒤쪽으로 후퇴시키는 배병호. 네, 수비 됐고 저 멀티 한 번만 취소시키게 만들어주면 네, 저글리 한 번 되면 그렇지, 이 개로 두 개! 질러 빨리 와야죠. 와, 이때 질러 빨리 불러요. 질러 빨리 와서 넥서스 취소당하는 일 없어야 됩니다. 네, 송병호 선수 엇박자가 났는데요. 캐논, 나머지 캐논까지 왔습니다. 볼스터는 상황이 실력을 당할 수밖에 없고요. 하이템 플러스도 없으면 계속 저글링을 한 분에 보내야 됩니다. 와, 그래도 옵저버 타이밍이 좋았네. 이 멀티 만약에
넥서스 한 번도 취소당하면 천하의 송명문화도 이 경기 못 이겼을 겁니다. 나 예, 지금 이제 이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서로 간에 할만해지는 그런 상황을 서서히 지금 만들어가고 있어요. 자, 하여튼 4기가 뒤쪽에서 서서히 전진하고 있고 다시 한번 공격을 위한 배병호 선수의 저울 능력대로 네. 뛰기 시작했거든요. 워커 완성까지만 최대한 괴롭히다가 안 돼요. 템플러를 노렸던 거고요. 이게 완성이 돼서 돌아가면 럭커로 1분 견제만 해주면 됩니다. 최대한 시간 떨어지면서 배병호 선수 멀티 더 늘려나가야죠. 자, 이 템플러의 존재도 파악을 했습니다. 나이스를 더 늘렸죠. 예, 소수의 저글링으로 시간 끌고 다 끌고 한번 상대방에게 주도권을 내주는 상황이 됐지만 다시 한번 그 기지 넘치는 저글링 돌아가기와 럭커 연기로 상황을 많이 반전을 시키고 있죠. 그렇죠. 타이브 가면서 이제 태크트를 쫙 타주고 업그레이드에 치중하면은 서로 간의 중반에 힘싸움 누가 더 컨트롤 잘하고 지형 잘 활용하는 싸움이 되겠네요. 네, 중앙지역으로 이제 멀티 확보에는 어느 정도 성공을 했습니다. 더 완벽하게 이곳을 돌아가게 하기 위한 송병호 선수의 수비가 단단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배병호 선수의 저글링들의 견제는 끊임없이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일단 옵점을 통해서 상대편을 지켜보고 있는 송병호. 네, 이런 경기를 보고 있으면 누가 이기든 간에 일단 중반까지의 플레이에서 아, 둘 다 잘한다 이런 느낌 확실하게 심어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양 선수 모두 수준 높은 플레이로 지금 경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그렇죠. 양쪽 다 지금 뭐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시스템을 둘 다 차근차근 자기 페이스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네, 미네랄 볼 때 하나 더 많긴 하지만 오, 지금 영모탈을 모아서 뒷마당 지역을 한 번에 깨버리겠다라는 네. 네, 지금 그런 의도가 보이죠. 노란 쪽에 캐논이나 템플러가 좀 있나요? 템플러를 3개? 4개. 야, 그래도 뭐 러커 드랍이라든지 뮤탈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는 송병호 선수 꼼꼼합니다. 자, 송병호 선수 이제 중앙 지역 진출 시도 업점 3개를 대동해서 네. 하이 템플러 들어가고 질러 조화 그렇죠. 최대한 밀어 넣으면서 템플러로 드론지는 생각인 거고요 지금. 예, 그리고 이 맵에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었는데 프로토스가 싸우기에 최적의 전장이에요. 템플러 그리고 이 뮤탈이 살아가는 성이 3개 다 잡았어요. 배병호. 야, 배병호 선수. 예, 이 맵만큼 질러 드라군이 앞장서면서 하이 템플러가 재미보는 맵이 많이 없거든요. 그렇죠. 하이 템플러 4개를 모두 다 잡아줬습니다. 그리고 네. 동시에 러커까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배병호 선수 타이거 완성. 프로토스가 더 이상의 실수가 나오면 저그를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자, 에볼루션 챔버까지 이제 업그레이드도 준비를 하고 있는 배병호 선수가 됐고요. 중앙적 진출 하이 템플러 때문에 좀 더 강력한 힘을 보유했었던 송병구의 힘이 네. 순식간에 많이 잡혔어요. 그렇죠. 여기서 못 뚫더라도 하이 템플러로 드론 질리고 피해주고 빠질 생각이었을 때 예. 하이 템플러가 아예 없어요. 예, 하이 템플러가 없이는 예, 밀어낼 수가 없습니다. 상당히 높고 지금도 아, 템플이 손해보다 보면 결국 네. 정글린 거 아니에요. 송병구 선수 병력을 후퇴할 수밖에 없는데 네. 어느새 질러서 다 털어졌고 드러고밖에 안 남았어요. 정말 템플러 4개 중에 2개만 남았어도 이런 상황까지 안 됐을 겁니다. 네. 아직까지 또 아드레날 글랜 저글린 거 아니에요. 그 아드레날 그의 적응이 업그레이드되면 이거 어떻게 상대합니까? 프로포스가요 저글링만으로 상대편을 이렇게 휘두르고 있고 러커는 준비가 계속 되고 있는 가운데 업그레이드 전자 신경쓰고 있습니다. 아! 셀리스톡 어쩔 수 없이 본인 뒤쪽에서 견딜 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저글링은 중앙 멀티 깨려는 욕심 말고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3시 우회에서 넥서스 여기 멀티만 깨면 결국 유리한 건 조금씩 격차를 벌이는 거예요. 넥서스 강제 어택을 해야 되는데 송명은 그것만 지키면 상관없어요. 아, 지금 여기서 그저버릴 때 아닌데요. 자, 배병호 선수 일단 언덕 위쪽에 상대편을 견제를 하고 있습니다만 오! 우선으로 러커 네. 자신이 있어서인가요? 약간 무리했죠? 예, 지금은 무조건 2시 지역에 넥서스 깨는 게 좋습니다. 예, 다른 무엇도 아닌 지금 가장 중요한 점이 거기에 바로 멀티 지역 견제였는데 아, 지금 배병호 선수가 예, 한 가지 조금 아쉬운 플레이가 나왔습니다. 네, 배병호 선수의 개인 화면입니다. 다시 발을 노려주고 있죠, 2시 지역 지금 확인했어요, 지금 확인했어요. 자, 완벽하게 2시 지역을 이제 파악했습니다, 배병호. 자, 병력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저글링 몇 개가 아니라 더 큰 병력을 보내기 위한 그런 준비를 하는 것 같죠? 다섯 병력들을 멀티 지역 앞에 모으고 있는 배병호 선수. 다크 템플러가 하필이면 가다가 넘쳤을까요? 네. 살아갈 수 있었는데. 예, 그리고 뮤탈을 예, 사용할 만큼 사용했기 때문에 또 이렇게 9시 지역에 오버로드와 돌면서 다크 템플러 견제 좋았고요. 이제는 하이 템플러 몇 개, 한 3개 정도만 해서 이 센터 언덕이 아니, 그렇죠. 이렇게 좁은 입구로 와서 하이 템플러가 추가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공격감 안 됩니다. 하이 템플러가 한 3, 4개 정도 갖춰지게 되면 뒤쪽에서 이 좁은 위치는 결국 프로토스의 고향처럼 느껴질 만큼 청격거든요. 그렇죠. 강력한 그 유닛의 파워로 인해서 그 좁은 골목을 활용하는 프로토스 플레이가 어떻게 나올지 일단은 약간
언덕 위쪽에서 올라와서 견제를 준비 중이거든요. 오늘 급해요. 가면 안 됩니다. 네, 샌드위치를 노렸던 거죠 지금요. 예, 이 병력이 오면 그러고 나서 교전해주고 결국 막히더라도 하이템플러로 드론 잡아주고 빠지고 손명우 선수는 멀티 하나하나 추가 이런 식이 되면 저그가 끌려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하이템플러가 충원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공격 어떤 식으로 마무리가 되는지 방금 전 교전에서 확인했습니다. 야, 자 이번에 다시 한번 저그를 통해서 그 병력들의 입구를 아주 매연에 네. 당장은 배병우 선수고요. 눈치가 빠릅니다. 지금 2시 들어오면 그 병력 잡아먹을 생각으로 또 병력 이동시켰고요. 양쪽 다 움직임이 좀 최정상급이에요. 센터 지역을 송병호 선수가 자리 잡으면서 정말 말씀하신 대로 정상급의 그런 플레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옵저버로 언덕지 활용하고 드론을 몇 개 잡아준다던가 송병호 선수는 어찌됐든 간에 피해를 조금씩은 더 줘야 되는 쪽은 송병호 선수 지키면서 또 장기전에 가면 좋아지는 쪽은 배병호예요. 자, 그 장기전 드로에 시간을 주지 않기 위한 움직임 하지만 언덕 위쪽에서의 병력 배치가 아, 송병구의 언덕 위쪽으로 이동을 이렇게 쉽게 허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틈을 노려야 되는데 이 병력을 잡아먹으러 오는 건가요? 배병우 선수 사이언스통으로 아주 침착하게 러커를 잡아주고 있는 송병구 네. 선수 결국 하이템 플러스가 부족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템플러로 오쩌버 이렇게 말해주면 프로토스의 저 병력 충분히 지킬 수 있어요. 배병우 선수가 그러면서 지금 해처리도 많고 아홉 시기역 라인까지 쭉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남쪽과 그리고 서쪽에 뭐 반 이상도 메타 가져가는 겁니다. 배병우 선수 자 중앙정에 일정도 나가죠. 야 뒤쪽으로 안버 머무름 없이 계속해서 앞으로 전진하는 모습이거든요. 배병우 선수 일단 어느 정도 병력 바꿈 충분히 이때는 필요하다는 느낌을 받은 배병우 선수입니다. 중앙정 하지만 병력에 질적으로 앞서 있는 송병우 선수가 저글링을 정리하는 그런 모습. 예 지금 이렇게 되면 아홉 시 중앙지역의 센터 가스멀티를 노리는 게 괜찮겠네요. 저도 위쪽으로 올라옵니다. 송병구 다시 한번 진입 이번에 러커 리파일러가 생산은 됐습니다만 아까의 다크스웜의 모습 보여지지 않고 있고요. 하지만 해처리가 많기 때문에 저글링 계속 추가만 시켜준다면 예 밀든 말든 하다가 상승 끼고 싸우는 저글링에게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지금은 저글링 쏟아집니다. 예 플레이까지 나오면 더더욱 프로토스 힘들어집니다. 자 리파일러 일단 아직까지는 자신의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저그 배병우 선수가 예, 전장이 자신의 기지 쪽이 되면 안 되는 상황이고 송병우 선수는 전장을 배병우 선수의 기지 쪽에서 싸워주면서 멀티. 센터 중앙적에 멀티 하나 늘려나가는 상대방이 자신의 멀티하는 것을 견제하는 것을 아예 못하도록 공격으로 네. 지금 예, 주도권을 잡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좀 더 쉽게 가려면 2시 멀티 정도는 한번 취소를 시켰어야 되는데 뭐 지금 어차피 지나간 일이고 3시 쪽 센터 멀티는 절대 주면 안 되는 상황. 바로 이 자리죠. 바로 이 자리죠. 그렇죠. 견제하는데 병력들 공격 상황이거든요. 더 가야 돼요. 확 몰려가서 이거 밀어야 됩니다. 올라갑니다. 하지만 3시 쪽 이 지역 멀티를 확보하기 위해서 방역들 동시 운영하기 시작했거든요. 아, 캐논 아끼지 않는 송병규 선수 역시 판단이 좋아요. 자 들어갑니다. 네 그런 캐논 절대 아끼지 않죠. 지금은 이 저글링이 워낙 무서워서 다른 이미지 아니라 저글링이 지금은 너무나 무섭죠. 아 부딪혔습니다만 사이언스로 순식간에 정리. 네 기어이 이 멀티까지 좀 내줬고요. 어느새 드랍을 통해서 몬스터 견제 자원을 주되 주요 시설을 파괴하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죠. 예 소수의 병력이지만 이 당시 뭐 이렇게 저글링 8개만 떨어지면 게이트에 순식간에 깨집니다. 그리고 송병기 선수는 지금 이 가스 멀티까지는 좁으면 안 되겠죠. 이 가스 멀티까지는 적어도 저지해야 됩니다. 잡시죠. 뒤쪽으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이죠. 자 내려갑니다. 야우시지역 견제를 좀 시도하고 있습니다. 뒤쪽으로 크게 돌아서 정리하겠다는 그런 의도. 야, 하지만 배병우 선수 역시 3시대 동시 타격이에요. 예, 네, 지금 스톱 모자라요. 스톱 모자라면 결국 다크소음으로 인해서 저 멀티 눕니다. 저 추가를 보내서 9시 뺏기만큼 이 가스 멀티를 깨야 돼요. 질럿이 그리고 송병우 선수는 캐논이 깨지기 전에 캐논이 다 깨지기 전에 질럿이 와서 정리해야 됩니다. 자 3시 지역 이제 도전. 넥서스를 얼마만큼 버틸 수 있을지 넥서스 파괴할 수 있을까요? 정말 치열한데요 두 선수. 와 이거 결국 지키는 분이네. 막았어요 송병구. 저걸 막았어요. 아, 막았습니다. 막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격차를 다 좁혔죠. 멀티스를 그러면서 다 그럼 저 다크까지. 네. 한, 지금 한 3명에서 팀빌리 하나요 지금. 와 송병구 선수 주요 시설 하이브. 하이브 이거 네. 크죠. 하이브 늦었죠. 이건 막아야 돼. 이건 막아야 돼. 아 버텼나요? 자. 아 못 막았어 아직도. 03억 다크 템플러. 다크 템플러 더 왔네요. 하이브 날라갑니다. 하이브. 예 네, 물론 업그레이드 할 거 다 해놨기 때문에 하이브가 없으면 뭐 울트라 리스크 생산하지 못하는 정도겠는데 어 그래도 이거 피해가 상당한데 너무 저 지금... 드론은 뭔가요? 아 이거 아까 죽는 격인데요. 예 지금 그러면서 다 아, 저 드론 장기전에서의 송병구 정말
왜 네. 송병구인지를 보여주네요. 예, 장기전 능력 받을 만큼 돌려줘야 되는 상황에서 멀티즉 세 군데가 견제 전혀 받지 않고 있는 송병구 선수. 경기 상황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이제 많이 앞두고 있어요. 자, 물론 수천 번호도 견제하는 모습 하지만 저글링 다시 한번 드랍을 통해서 상대편의 주요 건물 타격을 네. 시도하는 발병구 선수입니다. 중앙 멀티를 밀었어도 저글은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멀티는 돌아가고 게다가 병력주도 프로토스를 꽉 200 채울 수 있는 상황에다가 지금 배병우 선수 자원이 하나씩 끊기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멀티 지역에 자원 많죠. 그래서 오, 일단 여기서 울트라. 하지만 아직 준비가 덜 된 울트라예요. 네, 다크솜과 플래그가 동시에 나와주는 그런 상황이 돼야 됩니다. 지금 수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플래그 한 방에 여차치면서 아무도 못해요. 자, 그럼 디팔러 무언가 활약해 졸렸는데 박 이후에 그렇죠. 플래그 제대로 맞췄고요. 하지만 거기 뒷받침해줄 수 있지만 네. 병력들이 안 보이거든요. 예. 한세포 늦은 플레이죠. 이걸 막고 프로토스 멀티 하나를 밀어야 정갈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예. 그리고 지금은 질럿은 저글링에게 상대가 안 되거든요. 추가 병력 오기 전에 정리했고 저 질럿은 회군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 다시 한번 9시 지역의 멀티 하나하나를 안정화시키는 그런 플레이가 지금 요구가 되는데요. 하지만 이제 배병호 선수가 일단은 자원을 안심한 마음 편하게 세출할 수 있는 공간은 지금 여기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송병우 선수의 멀티 네. 많이 늘어났고 수비도 지금 아주 단단합니다. 이거 한번 밀어줘야죠. 로보틱스에서 리버 나오기 전에 이 멀티 밀어야 됩니다. 다크소음 이용해서요. 올라갑니다. 자, 지금까지 좋습니다. 리버 나오기 전에 리버 생산하기 위해서 로보틱스 지원하는데 타이밍밖에 왔어요. 다크소음은 뿌려졌습니다만 아크는 있고 아크 진럿도 있기 때문에 병력들 200명만으로는 쉽게 뚫을 수 없는 상황. 배병호 부족해요. 예, 그래도 밀어붙입니다.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배병호 선수 마음이 급하죠. 지금 여기라도 밀어줘야지 그래도 희망이라도 있는데 여기를 지금 못 밀어주고 있습니다. 여기 라인을 없애줘야지 자신이 좀 더 자원을 확보하고 힘을 확보할 수 있을 텐데요. 네, 송병구의 장기전 운영 능력 정말 대단하다는 걸 보여주네요. 네, 와, 안정감이 정말 대단합니다. 지금 이제 리버 나와서 센터 중앙 지역 자리 잡죠. 그리고 송병우 선수 한시 뒷마당 지역에 오히려 프로토스가 저그보다 멀티 상황이 좋아졌습니다. 지금 송병우 선수는 머릿속에서 뭘 해야 되냐. 9시 멀티 지역 있지 않습니까? 9시 본진 멀티만 신경 쓰면서 그 지역만 못한다는 것을 확인하면 속으로 생각하죠. 이 경기 내가 힘들었지만 내가 이제 거의 잡는 거야 라고 확신할 수 있는 상황까지 거의 만들었습니다. 자, 오버로드가 밝히고 있는 이 9시 지역만 송병우 선수가 막아준다는 분위기가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배병호 선수도 물론 알고 있기 때문에 이 9시 확보와 동시에 힘을 한번 몰아칠 준비를 하고 있을 텐데 셔틀을 한번 잡아줬고요. 자, 지금 다시 한번 아래쪽으로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네, 잘 풀어왔지만 멀티를 저지해야 될 때 배병호 선수가 망설였어요. 그게 지금 큰 원인입니다. 지금 이렇게 자신의 두 번째 멀티 6시 지역에 멀티 지역에 뭐 성큰이라도 많으면은 불안하지 않게 뭐 11시에 뭐 전선을 뭐 다 만들어버린 근데 이런 식의 플레이가 가능하겠지만 일단 지금 마음이 너무 급해요. 뭔가 하긴 해야 되는데 송병호 선수가 자신이 원하는 대로 경기를 해주지 않아요. 그렇죠. 게다가 범역계 질 역시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울트라 리스크와 저글링 일단 12시에 한번 모아봤는데 상대편의 병력을 파악한 송병구 선수의 병력이 이만큼이나 기다리고 있거든요. 뒤쪽에서 네. 시간이 지날수록 업그레이드도 더 단단해지고 있는 송병구 선수의 병력이고요. 저그가 상대하기에는 점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예, 울트라 리스크와 저글링 조합이라면 무난하게 프로토스의 병력과 싸울 수 있는 병력이 많은데 근데 지금은 병력 추가 속도가 상당히 더디고요. 지금은 일단 한 번은 소개해서 가는 게 좋은데요. 자, 부딪힙니다. 부딪힙니다. 사이버트럼과 독수의 저글링과 울트라 리스크 뒤쪽에 앞에 상당히 많은 상황이고 뒤쪽 병력들이 이제 빨리 움직일 필요가 있을 텐데 이때 지금보다 공격을 선택해서 예. 이걸 막으면서 본진을 날려야 되는데요. 야, 못 막네요. 결국 이건 막히더라도 결국 이 게이트웨이 모든 걸 깨버리고 잠시 동안 생산을 중단시켜야 되는데 송병호 선수가 알고 지금 지키러 가고 있습니다. 리버까지 리버 완벽한 준비하고죠. 지금 배병호 선수는 여기서 드랍한 이 병력으로는 여기를 완전히 밀어버리지 않는 이상 뒤도 없거든요. 근데 리버도 이미 도착을 했고 병력도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에서 다 끝까지 중원된 상황. 병력들의 엄청난 버그를 좀 집중시키고 있는 송병호 선수 뒤쪽으로 빠져나올 수밖에 없어요. 배병호 선수 입장에서는 벽을 느끼겠는데요. 이렇게까지 해줬는데도 이기는 프로토스 정말 저그에겐 벽입니다. 벽. 예, 지금 상당히 뭐 잔실수가 몇 번 있긴 했지만 그 정도의 실수는 어떤 경기에서도 나올 만한 실수였고요. 예, 그리고 지금 배병호 선수가 결과적으로 그 9시 멀티 지역을 본인 멀티 지역을 사수하지 못한 게 지금도 이렇게 자원적인 차이에서 프로토스에게 좀 뒤지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지금부터라도 9시 멀티가 안정화될 때까지 다른 유닛이 아니에요. 지금은 디파일러를 통해서 어떻게든 싸우기 교정 이전에 이들을 한 번씩 걷어두고 싸워야 됩니다. 네, 다시 한번 셔틀 결제 중앙 9시와 이 9시
이쪽에 대한 견제가 필요할 텐데 일단 셔틀을 잡아줬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견제는 계속 펼쳐지고 있고요. 자, 병력들 다시 한번 교전을 위해서 집중시키고 네. 있는 송병구 선수. 송병구 선수는 급할 게 없어요. 그냥 업그레이드 병력 쭉쭉 모아주기만 하면서 수비만 하면 경기 가져갈 수 있는 분위기입니다. 지금 어쩔 수 없이 멀티 하나 밀렸으면 무언가 다른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공격을 하고 싶은 생각인데 그냥 들어가자 싶다가도 언덕에 사이언리스트 보고 뒤로 빠질 수밖에 없는 너무나 좋지 않은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 아카드 우트레스크 다크송을 무용지물로 만들고 있는 아카드 움직임 질러들고 아카드 안쪽 달려드는 울트라스크가 저울링인데 네. 싸움의 끝이 보이는데 일단 뒤쪽으로 빠져나옵니다. 송병구 울트라가 이렇게 힘없어 보이는 경기 정말 보기 힘든데 말이죠. 네, 그래도 뭐 지금 다크솜 이용한다 하더라도 병력의 차이 오히려 병력의 양으로 프로토스가 저기보다 좋은 상황이 되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저건 이걸 미는 인기 후회가 더 중요합니다. 사실 여기가 뭐 팽팽하다고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쭉쭉 밀 필요가 있는데 여기가 팽팽하게 유지도 못하고 뒤쪽으로 밀리고 있는 배병호 선수입니다. 네, 송병호 선수의 병력이 더 적으스러워 보이네요. 네, 그리고 정말 멀티마다 주요 멀티마다 로보틱스 하나씩 건설해서 리버 생산해주고 그리고 셔틀 한 개는 지속적으로 9시 지역에서 뭐 질럿과 뭐 여러 병력들이 멀티를 지연시켜주는 이런 플레이 배병호 선수 입장에서는 참 지면서 이번 경기 뭐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만 이번 경기 하면서 속으로 김병호 선수의 정말 장점을 잘한다라는 생각을 여러 차례 느꼈을 것 같습니다. 네, 조금 길목에서 근근히 버텨주고 있는 배병호 선수의 병력들, 배병호 선수의 실질 병력들은 12시 근처에 그냥 약간씩은 그 집중시키는 그런 모습이 들고 하지만 그 전에 이 병력들을 막아낼 수 있는 그럴만한 수비 병력들이 이렇게 많아 보이진 않거든요. 모든 병력을 동원해도 프로토스는 안 들려요. 하지만 그거 막아내고 프로토스가 한 번씩 들어왔을 때는 저그는 자기 집 하나씩을 내주고 있습니다. 아, 너무 썩네요. 예, 그래도 지금 이것을 어떻게든 막으면서 다시 한번 이번만큼은 드랍이 게이트웨이 다 깨버리고 어차피 다크섬 있으면 이 아칸이 제대로 효율성이 좀 많이 떨어지거든요. 이 멀티에 자원피 없이 맞고 게이트웨이 다 깨버리고 이런 식의 상황이 한 여러 차례 동안 두 번 정도는 그런 좋은 공격이 나와줘야 할 만해질 것 같네요. 일단 집중해서 병력으로 드랍도 상당히 버텨줬지만 결국은 지지를 선언하고 맙니다. 송병구 선수가 사실 송병구 선수의 여러가지 힘 역시 건재하다고나 느낄 수 있었던 그런 경기였네요. 역시 안정감이 좋죠. 경기를 끌고 가면 끌고 갈수록 이후의 대처법은 더 노련한 송병구 선수가 확실히 배병우 선수, 신의 배병우 선수에 비해서 조금 더 나은 모습을 여러 차례 보여줬습니다. 네, 보면 볼수록 글쎄요, 경기를 펼치면 펼칠수록 상대편을 수렁에 빠지게 만드는 듯한 그런 송병구 선수의 경기였습니다. 건재수록 삼성은 더더욱 단단해지는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대표 매직앤스 또 다른 연승을 통해서 또 다른 승리를 통해서 이 연승의 기운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그런 의지는 이용호 선수의 1승을 제외하고는 이어지지 못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팀의 최근에 원터펀치라고 할 수 있는 배병호 선수에게 많은 기대를 했을 텐데 상대하는 선수가 송병호 선수였고 그리고 경기 잘 풀어나가셨습니다만 마무리가 상당히 좀 아쉬웠죠. 네, 삼성전자칸 더욱더 단단할진 모습 지난 2개의 승리 CJ&2스와 MC게임 히어로를 상대로 거둔 그 승리가 뭐 단순히 지나간 승리가 아니라 이어 이 승기를 이어가기 위한 앞으로 더 높은 곳을 바라보기 위한 그런 승리를 증명해오는 그런 승리가 됐습니다. 좋습니다. 케이테프 이영호라는 확실한 1승 카드가 생기긴 했지만 그걸 서포트 해주는 선수가 반드시 또 나와줘야 되고 팀플의 승리를 조금 더 끌어올려야 이번 시즌에 큰 상을 노릴 수 있는 거예요. 네, 삼성전자칸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세트를 잡아줬습니다. 송병호 선수가 배병호 선수를 잡아주면서 스코어 3대1로 승리를 가져갑니다.